TV의 TV. YD 온라인의 전략 액션 RPG 대한민국 쟁탈전 청군이 배우 심영탁과 함께한 토크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토크쇼는 10분 내외 분량의 영상으로 청군에 대한 이야기들이 코믹하고 심도 있게 펼쳐졌는데요. 게임 전문 MC 오드리의 사회로 펼쳐진 토크쇼에는 청군의 홍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배우 심영탁과 청군 개발 총괄인 김영관 PD가 참석해 청군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콘솔 장르 위주로 게임을 즐겨왔던 심영탁은 청군을 통해 모바일 게임을 접하게 됐고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데요. 대기실은 물론 토크쇼를 하는 중에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등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청군의 매력을 묻는 질문에는 삼국지 기반의 멋진 시나리오와 수집욕을 자극하는 캐릭터, 그리고 GPS 기반의 무한 쟁탈전을 포인트로 꼽았는데요. 실제로 최근 지방 사인회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지나치는 휴게소에 영토 쟁탈에 성공했지만 토크쇼 당시 다른 유저에게 해당 영토를 빼앗겨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특히 심영탁은 조조의 여성화 버전인 조양 캐릭터에 섹시한 외형과 폭발적인 스킬에 빠져 무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하죠. 여기에 자신이 연합장으로 있는 크리티컬에 대한 소개와 게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공개됐습니다. YD 온라인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된 토크쇼 영상에는 청군의 열혈 유저로 유명한 심영탁의 소탈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며 시원한 토크쇼 영상과 함께 무더위를 날려버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청군은 시공간을 초월한 영웅들의 화려한 전투를 감각적이고 캐주얼하게 표현한 전략 액션 RPG로 300여 종의 개성 있는 캐릭터들을 수집, 조합, 육성하는 재미는 물론 책략 시스템, 무한 쟁탈전 콘텐츠로 전투의 재미를 극대화했습니다. 대한민국 쟁탈전 청군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헝그리의 TV